제과 제빵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베이커 김세연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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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3주 만인가요? 제가 저번에 빙글빙글 베이킹을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토요일부터 해서 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죠? 만성비염은 365일 코맹맹이 소리를 달고 답니다. 아, 진짜 불쌍하죠. 어제 KDBS에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회의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전 6시에 제 정규방송 심리 앞에 심리를 송출하는데 와, 진짜 방음부스를 뚫고서 아나운서님 마이크를 통해 내 기침소리가 나가면 어떡하지? 아, 이러면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소리 키우고 송출했습니다. 이어서 하는 정기회의에서는 원래 막 방송국 문 열고 막 나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 진짜 미안하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번 주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하루 온도가 정말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번 주는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너무 춥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감기 걸리기 전에 옷 단단히 입으시고 막 덥다고 해서 얇게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 벽 꼭 입고 다니세요. 이제 막 2화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희 이제 한동안 또 안 보잖아요. 지금 계속 저녁 점심 방송에 송출되는 방송들 들어보면 전부 이야기 시작이 중간고사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제발 중간고사 얘기하지 말아달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 방송국도 휴방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계속된 방송국 활동으로 중간고사 덕분에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다, 나 시험 봐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괴로우신 거 맞죠? 나만 괴로울 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몸은 안 아프시잖아요. 전 아파요. 아무튼 다들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번만큼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제발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여러분, 비가 와요.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아까 점심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번 주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 세상에, 꽃을 말살시킬 생각인 건지 벚꽃 구경도 못했는데 벌써 꽃이 사라졌어요. 저 정말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여름 진짜 싫은데. 그러고 또 TMI이긴 한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오늘 4월 11일 3기가 개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저 방금 보고 왔거든요.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1화만 다들 맛보기 화이팅! 내 속에서 악마와 천사가 싸우는 소리가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송출되는 것 같긴 한데 화이팅! 그러면 이쯤에서 저의 TMI는 마무리하고 슬슬 본방송 시작해볼까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저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향해 기운 우산이 이렇게 때마침 점차가 서자인가 이런 건 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야. 어깨가 닿은 이 순간 어디서든 날 찾아 말하면서도 내 걸음은 자꾸만 하염없이 느려져. Oh, I can't stop this feeling. 너의 손소리도 들려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대로 투명해진 채 시간이 멈췄으면 해. 빛은 질색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 해. 아니 아직 그칠 생각은 말고 왼쪽 어깨 한 번쩍 쉬어놔도 돼. 이 속에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yeah. 이렇게 가까우니까 날 보면 웃음 지을 때 oh, yeah.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빛은 질색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 해. 좋아지려 아니 아직 그칠 생각은 말고 왼쪽 어깨 한 번쩍 쉬어놔도 돼. 이 속에 love song, love song, love. 2020 woman cozy, covering us from all the crazy. Rain don't stop, 내려와 둘이서 1인 용 umbrella all day. 내 하루는 so bright, 떠올라 넌 지지 않는 나. 뚱뚱뚱 raindrop, hop up my fur raincoat. 흠뻑 저절이 aspect wind, 한 플렉스를 만들었네. 어느새 여기 내 안에 네가 겹쳐와. 내 맘속에 너는 자촉촉한 빛처럼 스며들어와. 빛은 질색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 해. 아니 아직 그칠 생각은 말고 조금해. 네, NCT 127의 우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제작부에 들어오고 나서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비만 오면 비가 오는 날에는 제가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어요. 가사 중에서도 비는 질색인데 오늘은 좀 좋아지려 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상황에서 그만큼 가까워지고 서로의 호흡이 느껴지는 거리.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너랑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라는 것 같잖아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참 설레게 잘 쓰셨을까요? 심지어 작사에 NCT127의 태용, 잔이, 마크 멤버들이 참여해서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저희 두 손이 정말 너무 설레서 떨리는 중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설레시나요? 추후에 휴방기간과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규 점심 방송에서 음악방송 노래를 추천받을 예정이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에는 어떤 케이크를 드시나요?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딸기, 초콜릿, 고구마, 치즈, 블루베리 등등등. 송출자님, 어떤 종류 케이크 가장 좋아하세요? 아, 네, 안 궁금해요. 네,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봤고요. 사실 예전에는 생일만 되면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를 항상 사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세상에 빵집이 파리바게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 베이커리가 정말 많이 생기고 점점 케이크를 예술의 세계로 만드는 곳이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생크림 케이크랑 딸기 케이크, 치즈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정말 좋아요. 네? 송출자님, 그러면 뭐 종류별로 다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막 여쭈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사실 저는 초코 케이크 빼고 다 좋아해요. 옛날에는 초코 버터 크림이 잔뜩 올라간 케이크 한번 먹었다가 속이 너무 하루 종일 느끼하고 막 그래갖고 저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생일이나 무언가를 축하하기 위해서는 사는 케이크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보편화되었을까요? 케이크의 어원은 13세기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어 사전에 따르면 케이크라는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의 카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미국 식민지 시기의 작은 케이크의 뜻으로 쿠키에서 왔다는 설이 있는데요. 케이크의 기원은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최초의 케이크는 지금 우리가 알던 것과는 엄청나게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밀가루에 꿀을 첨가해서 단맛을 낸 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우묵한 석기에 밀가루와 우유 등 기타 재료들을 넣고 그대로 굳혀서 떼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견과류나 말린 과일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후 이집트에서 빵 굽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인들은 이미 이스트를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회화나 조각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식문화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집트의 식문화는 그리스 로마로 전해져 케이크의 발전에 기여했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케이크의 종류가 무려 100종에 달했으며 로마에서는 케이크가 빵으로 완전히 독립돼서 빵 만드는 사람과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먹고 있는 윗면이 아이싱이 된 케이크는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등장합니다. 오븐과 음식의 틀, 정제된 설탕 등 여러 재료와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그때의 케이크의 원형틀이 지금의 케이크의 일반적인 모양으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잖아요. 케이크의 윗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탕과 달걀 흰자, 때로는 향료를 끓인 혼합물을 사용해서 케이크 윗부분에 붙는 관습이 생겼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케이크 위에 부어져서 오븐 속에 다시 구워진 후 딱딱해지고 이후의 모습이 투명한 얼음처럼 변했기 때문에 이를 아이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대중문화가 된 케이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케이크라는 개념이 생길 걸까요?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의 경우 케이크라고 할 만한 음식을 찾아보긴 어려워요. 이유는 밀가루가 주식인 유럽과는 다르게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케이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의 과자가 소개되고
오븐을 대신하기 위해 숯불을 피운 뒤 그 위에 시루를 엎고 그 위에 빵 반죽을 올려놓은 다음 뚜껑을 덮어서 구웠다고 하네요.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빵 제조업소가 국내에 생겨났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1970년대에 이르러 적극적인 분식 장려 정책에 의해 급속한 빵 종류의 소지가 증가되었고 이후 양산체제를 갖춘 제과회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케이크의 종류는 정말로 다양한데요. 스펀지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속이 부드럽고 촉촉한 시폰 케이크, 크림치즈나 코타치즈 같은 치즈와 우유를 주로 사용한 치즈케이크, 먹기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깊은 에스프레소와 마스카포네 치즈의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티라미슈, 버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버터케이크, 동그랗게 말아서 만드는 롤케이크, 거품처럼 부드러운 무스케이크,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티라미수입니다. 사실 방송에서 구두로 설명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경의서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설명해달라고요? 아, 안 돼요. 저 더 이상 경고 먹으면 방송국 활동 정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자취방에 있다 보면 케이크 정말 먹고 싶어지잖아요. 특히 요즘 시험 기간에 단 거 엄청 땡기지 않으세요? 1인분만 시키기에는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없고 큰 걸 사기에는 가격과 보관 기간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티라미수의 레시피는 정말 간단하다 못해 딱 1인분의 양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자, 그러면 자세한 레시피는 유튜브 영상에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해주시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오늘은 케이크의 기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중요한 날이면 먹게 되는 케이크. 이제는 다양한 디저트 베이커리가 생기면서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들 꼭 단 거 드시고 한번 티라미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항상 저희 KDBS 방송 잘 들어주시고 에브리타임에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베이커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세연, 기술의 전준우였습니다.